네, 한여름 더위를 싹 잊을 만한 오싹한 공포물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올여름에는 서로 다른 코드를 내세운 공포 드라마들이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이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라마 이산 이후 1년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배우 이서진. 이번에는 잔인한 살인범 앞에서도 강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범죄 심리 분석가로 변신했습니다. 지식과 전에 천재적인 직감 이런 것으로 범죄자를 찾아내는 뭐 그런 인물인데, 저도 사실 이 드라마를 찍기 전까지는 많이 생소했거든요. 스릴러 코드를 내세운 후는 악한을 처단하기로 나선 신류가 점점 악마로 변해가는 소름 끼치는 과정을 그립니다. 여기에 MBC가 14년 만에 선보이는 공포 드라마라는 점에서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잔인한 장면과 욕설로 19세 관람 판정을 받아 방영 전부터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찍을 때 저 15세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고, 이 부분은 걸리면 드라마 혼의 도전장을 내민 작품은 30년 넘는 관록을 지닌 전설의 고향입니다. 전설의 고향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뭐니뭐니에도 구미호. 송윤아, 장서희 등 쟁쟁한 스타들이 거쳐간 구미호 역은 배우 전혜빈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좀 더 그 내면 연기라든지 예쁜 그림, 또 그리고 그 구미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들을 많이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전설의 고향이 내뿜는 매력은 무엇보다 지극히 한국적인 공포를 앞세운 익숙함. 소재만 놓고 보면 구미호부터 인형귀신까지 얼핏 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과 권선징악 등 한국적인 주제에 첨단 CG 기술을 사용해 공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전혀 다른 공포 코드를 내세운 드라마들이 올 여름 안방극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